원숭이들 살 수 있는 거. 어, 그런 것 같아. 오늘 이제 4박 5일 끝내고 돌아가는 날이요. 신영, 한마디 해야지. 아주 이번 여행 참 좋았습니다. 이게 마지막 이곳이 4박 오늘은 5일 출발해서 서울로 갑니다. 아, 이번 여행 참 아주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참 오늘 이번에 또 몇 번 해야지 여행? 예, 가 그럼. 몇 번 해야지. 아, 그 저기 이번 여행 내가 거기 나오는 얼굴 보니까 말이야. 나도 아직 젊었어. 아, 그래 젊었지. 자, 우리가 들었던 정산기 호텔로. 폭포가 있어요. 내려오세요. 네, 족탕. 그래, 이 족탕도 할 수 있지, 여기서. 네. 그래. 족탕 되고. 자, 폭포 있죠? 들어가봐. 조장계 호텔 내부. 내부요. 조장계 호텔. 한국 선물 가게도 있고. 예, 계단 따라서 올라갑니다. 밥 먹을러. 네, 많이들 가네. 자, 식당 지원이 갑니다. 와요, 고생 마스 하네. 식당이 이래요. 자, 어떤 하는다 이제 아침밥 잘들 자셔. 비행기에서 굽지 말고. 내가 먹는 밥. 나는 밥 먹고. 호나. 호나에서 오늘.
자 기분을 느끼시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. 뭐 주변 주변이 어쩔 수 없고, 네. 자 여섯 분 손님들 이렇게 앉으시면은요, 자, 네 거의 만석이에요. 왜냐면은 이게요 여섯 명 만드는 전세기예요. 그래서 온 팀이 그대로, 네. 자 갑니다. 그래서 첫날 만나셨던 예, 뭐 1호차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투어 예, 뭐 등등 해갖고 모두 만나실 수 있나. 자 제가 어저께 지나가는 말로 하긴 했는데 자 공항 도착하시면 얼른 수속하시고 안에 면세점 있습니다. 공항 면세점. 자 뭐 빵도 더 예민하게 굴어요. 자 일본의 액체에 대해서. 자 그러니까 웬만한 액체 다 넣으셔서 예, 가능하면 자 들어가신 입구에서 다시 나오시지 않도록 자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. 자 칼도 마찬가지예요. 칼. 자 근데 이러신 분 계세요. 예, 여행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끔 그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있죠. 예, 물건을 샀잖아요. 들고 탔잖아요. 자 여기서도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. 안 됩니다. 예, 자 인천공항 샀던 화장품들 있죠. 다 짐에다 붙이셔야 돼요.